오늘 5명의 전문가 모두 보합권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크라우드웍스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비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일론의 서영원 전문가 현대건설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반도체 주에 주목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두산로보틱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 연결해서 오늘 전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상철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2500선이 지난 금요일에 살짝 무너졌습니다. 아,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실질적으로 봐왔을 때 금리 안정화로 인해서 미국 증시와 조금 커플링화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준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4주 연속 좀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국내 증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11월 달에 환율 같은 경우에도 1350원 부근에서 1300원에 깨지는 모습까지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외인 매수세로 인해 자금 유입이 이제 국내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방향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수출 지표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에 이어서 11월 20일까지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좀 한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수출액 또한 전년 대비해서 2.4% 정도 증가를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일단은 반도체의 주가 탄력이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점, 이런 부분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추세가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조금 위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 물량을 좀 축소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승 패턴이 조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과열 피로도가 조금 쌓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뭐 증시 같은 경우에 조정을 받으면은 조금 지지해 주는 구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2460포인트는 좀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95포인트는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신세가 나온 종목 경우에는 또 일부 좀 차익 실현을 조금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현금으로 바닥에 올라오는 실적 대비 과대 낙폭이 된 종목들을 좀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리가 안정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며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분석해 주셨고요. 자, 246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795포인트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 사장님. 자, 오늘은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뭐 지난주에 그 주 초반,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사회주도 상승세를 보여주었죠. 다만 이제 금요일날 장 막판에 주가 흐름 좀 아쉬웠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뭐 종합을 해보면은 이 지난주 초부터 이 중순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금리에 대한 어떤 금리 상승에 대한 이 불안감이 좀 많이 없어졌다는 게 증명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빠르면 내년 5월에 미국 쪽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게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주가가 좀 흐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막판에 좀 조정을 받았던 걸 봤을 때는 뭐 이 주가가 아무리 많이 오른다고 했을 때도 이 단기 피로도나 뭐 과열적인 과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언제든지 차익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또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시장을 짓눌렀던 이런 긴축 이슈에 대한 부분은 많이 좀 완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 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디램이나 여러 가지 반도체 쪽에서의 이 좋은 어떤 매크로 지표에 대한 얘기는 많이 좀 들려주고 있죠. 지금 3분기 글로벌 디램 매출 같은 경우에도 이 전분기 대비해서 뭐 20% 가까이 뭐 증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 캐파 안에서도 이 반도체를 비롯한 IT주들의 이런 상승이 지수를 견인하겠죠. 뭐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지난주만큼은 상승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이 낙폭에 대한 부분은 제한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번 주에도 챙겨야 될 거, 뭐 중국 경기 지표나 우리나라의 경기 지표도 중요한데, 근데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긴축 이슈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경기 이슈에 주목을 할 수 있다는 그 상황 자체가 뭐 지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억누르는 부분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근데 이제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이 저평가 종목을 매수하는 종목이 전략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간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크라우드웍스라는 기업입니다. 뭐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서비스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인공지능 시장 확대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가공 수요 확대는 좀 필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 국내 1위 플랫폼인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179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무려 132%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재료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출입국 이민정책 관련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라우드웍스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저는 이제 비율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어떤 시장에 상관없이 뭐 실적이나 뭐 주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모멘텀도 살아있고 큰 영향을 좀 안 받는 기업이 바로 이제 의료기기 쪽, 특히 이제 스테틱과 관련된 이 피부 의료기기 쪽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니들, 이 RF 제품에 대한 글로벌적인 봤을 때도 인지도가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 북미 지역 쪽에서의 그 이 비율에 이 제품에 대한 평가, 리퍼런스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뭐 다른 이 피부 의료기기 쪽보다도 이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점도 저는 어떤 기저 효과로 봤을 때도 비율이 가장 좀 적합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연내는 뭐 올해 연내는 브라질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 중국 쪽에서 인허가 획득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해외 쪽에서의 매출 부분은 급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런 부분 주가에 선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본다고 했을 때는 좀 최근에 어떤 시장에서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목표 주가는 지금 최근에 그 증권사도 11,000원 이상까지 계속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된 상승 여력은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비월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북미 쪽 시장에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점, 그리고 소모품 매출도 확대되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